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175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말 관음불공기도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단이슬과 같은 감로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시감로수 진언하고요.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러이 공양 올리는 일자 수륜관 진언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523페이지 음식이 진리의 저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는 유해진언, 또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운신공양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음식이 입에 꼭 맞아서 진리의 법문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즉 음식이 진리의 저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게 하는 유해진언인데요. 유해진언 나무사만다 못다남 문밤, 나무사만다 못다남 문밤, 나무사만다 못다남 문밤, 원만하 깨우치신 부처님의 진리께 접한 뜻이 밝히겠나이다. 유해 진언은요,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반드시 밝히겠다는 이런 각고를 세우는 것인데요.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찾는 것이지요. 이 마음은 아득히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다르지 않아서 일찍부터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생불멸하고 부중불감하고 불구부정 불호 불악이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또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또한 불에 부거 영무 시비하여 영무 남녀상하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또 역시 옳고 그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도 없으며 영무승속 노소하고 무성무범하여 영무부력 무중생하며 승속과 노소도 없고 또 성인과 범부도 없고 역시 부처와 중생도 없으며 영무수중 영무인과 하고 영무근력 영무상문이라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고 또한 인도가도 없고 근력도 없고 모양도 없느니라. 유여허공하여 취부득 사부득이니 비유하면 마치 허공과 같이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나니 산하석벽 불능위하며 출몰 왕래 자재 신통하니라. 산이나 강 돌담이라도 도저히 장애할 수가 없으며 드나들고 고감에 자재하고 신통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 다 그 이치를 터득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이제 관세음 보살님과 권속들이 음식들을 보고 야 음식들이 대단하네 하면서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운신공양 진언인데요. 운신공양 진언 원자향공변법 기복무진삼보희 자비수공증선근 영법주세법은 양기론이 공양이 온 깨에 두루하며 다함없는 대자 대비관음보살 만족하신 공양되고 자비로서 받는 공양선근 들이 늘어나며 바른 진리 오래도록 부처 은혜가 부으리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보살님들께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전해서 모든 중생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불자로서
불보살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깨달아서 그러한 지혜로 불보살님들과 같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라막살바다타 제방미세바무게 배약살바다 가모나제 바라해마몸 아하나 감사바 라막살바다타 제방미세바무게 배 살바다 가모나제 바라해마몸 아하나 감사바 라막살바다타 박미세바목에 배약살바닥카모나 파라해마모마라 감사바 일체의 본래를 소멸하고 걸림없는 자유 자재바른 진리 터득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하오며 반드시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 속에 갇힌 새보다 더 불행한 것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갇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각자 자신의 고정관념의 날개를 달아서요, 여여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잖아는 넷사이비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봉, 제 175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